자, 숫자로 증시와 주식을 분석하는 분들을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키움증권의 퀀트 애널리스트 최길수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은 불씨가 살아있다. 퀀트 전략.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예. 어떤 의미?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시장이 좀 많이 좀 스타일 쪽에서 로테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럼 과연 다음에 어떤 부분이 많이 시장에 대해서 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이 좀 아직은 유망하다. 좀 최근에 좀 코스닥이 많이 수익률이 예.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든 구간이 지금 계속 오기는 있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도 유망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통상 코스닥 하면 내릴 때 많이 내리고 오를 때는 많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 7월까지 네. 통계를 내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가치주, 네. 성장주 이렇게 네. 나눠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같은 네, 측면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14년도, 15년도에는 사실 예. 가치주, 성장주 국면에서 예. 가치주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반면에 성장주 쪽은 투자 수익률이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뭐 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예. 코스피가 마이너스 4.76%였는데 어유 코스닥은 8.6%니까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한 3% 이상 좋은 결과였는데 그중에서 가치주, 성장주도 마이너스긴 합니다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2015년도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15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가치주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에서 성장주가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예. 좋았는데 반면에 코스닥이 굉장히 좀 수익률이 좋은. 안 좋았네요. 아, 좋았네요. 아니, 좋았습니다. 예. 25% 이상 예. 좋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 대해 코스닥이 이제 성과가 많이 좋으면서 네. 시장이 좀 코스닥에 많이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당시 시장 상황은 코스닥하고 중소형주 종목이 전반적으로 어허. 좀 성과가 좋은 그런 예. 중소형주 장세였습니다. 예. 그런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코스닥이 좀 관심을 받았고요. 예. 다음에 16년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한 3.2% 정도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때 가치주가 13%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진했던 모습을 디디면서 가치주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4년 하고 한 반 정도 기간이잖아요. 2014년부터 예. 2018년 7년 7월 달까지인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요. 결과론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투자를 했어야 되네요. 이게 또 한 가지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 17년도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한 5% 이상 5% 가까이 지금 수익률이 좋은데요. 예. 코스닥 150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많이 비중이 좀 큰 지수를 보면 5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만큼 좀 더 상승 수혜를 많이 본 그러면 코스피의 대표적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만 비교하면 더 네. 멀어지겠다는 얘기네요. 코스피 200은 당시 한 2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의 코스닥 150은 51.03% 뭐 상승했습니다. 두 배네요. 예. 예. 17년도가 좀 코스닥이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코스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2014년도도 코스피에 대해서 월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를 때도 어김없이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2016년도에 네. 좋지 않은 2016년도나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펀드 플로우가 지수 추종하는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던 그 맞습니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저 표만 놓고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한테 아 그러면 코스닥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시사점이 있어요? 시사점은 지금 과거를 미뤄보면 사실 저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7년도 이렇게 코스닥이 크게 상승한 그 근원을 분석을 해보면 예. 사실 저희 정부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예. 개인 투자자들을 필두로 해서 기관 예. 투자자들까지 정부에 대한 부분의 예.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몰렸는데 네. 그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17년도 초반부터 한 2월부터 12개월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매수를 한 코스닥을요? 예, 3조 한 5천억, 한 6천억가량 예. 코스닥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11월, 그때 다시 기관들이
한 2조 한 6천억 정도,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그런 이제 수급이 집중이 예. 되면서 코스닥이 상승한 결과를 아. 만들어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우선은 과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본다면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 7월 25일자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상반기에 발표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보완 정책을 하반기 마련하겠다라고 예. 언급을 하셨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볼 때만 해도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점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그 움직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을 저희가 볼 때 아직까지는 걸목할 만한 그런 예. 이제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계속 매수세는 유지하고 있는 추세고요. 기관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좀 보이는 부분이라 과거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예. 기관들에 대한 그런 순매수 움직임이 만약에 다시 발생을 한다면 예. 다시 한번 저희 연초까지 이어졌던 코스닥의 큰 상승은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 동향이 뭐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외국인들은 추세를 조금 바꿨습니다. 코스닥을 계속 예. 그 매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서 그걸 뭐 추세로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짧은 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이제 잠깐이라고 하긴 그렇네요. 조정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 조정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때 좀 순매도가 나왔고요. 예. 그 이후에는 최근 들어 예. 다시 한번 또 순매수는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에다가 주춤주춤하는 기관의 매수세라는 게 하반기에 뭐 최종훈 금융위원장이 내놓는다고 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이 기폭제가 된다면 예.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 매수세가 예,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연초의 랠리를 한번 구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예. 퀀트 분석가의 예. 입장이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들이 팔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당시 또 다시 한번 과거에 급등했던 그 구간을 보면 당시 기관 주체들, 외국인까지 전부 순매수라는 구간에서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좀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건 뭐 매수 주체가 세 군데니까 네. 이쪽 두 군데가 순매수면 한 군데는 매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급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아마도 성향상 워낙 코스닥이 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예.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욕망이 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있고 기관 주체들은 다시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순환 구조가 이어진 거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국면은 그런 국면으로 가기 전에 어떤 초입 국면 정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 초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예측치를 잘 제가 여쭤보진 않는데요. 네. 워낙에 좀 강한 리포트를 쓰셔서 코스닥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최길수 애널리스트는 코스닥을 올해 내로 어느 정도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지수 분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참 맞춘다는 확률적으로도 제가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과거로 이것도 또 과거에 대해서 빗대서 본다면 한 900포인트를 좀 넘어갔거든요. 코스닥이. 예.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올해 안에 900포인트까지는 좀 쉽지 않아도 전고점이 906포인트네요. 네. 한 800 한 후반 한 800, 한 890 정도까지는 그것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부터 계속 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올해는 한 800, 한 중후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참 탄력적이라고 예. 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743포인트가 직전 저점이었어요. 예. 지금 오늘 803포인트 아닙니까? 예. 그럼 6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예. 60포인트가 오르면 743포인트 대비했을 때 한 7, 8%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최길수 연구원께서 정말 보수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할 정도로 톤다운을 하면서 전망을 하시는 게 880이니까 사실 상방으로 치면 10%예요. 803포인트, 예. 그죠? 사실 코스피의 10%와 코스닥의 10%는 성격이 다르다. 맞습니다. 아까 그 2014년부터 2017년
26.6도까지의 상승 하락을 보셨지만 상승하는 해에 25.6%, 26.4% 이렇게 오르는 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딱 분위기만 잡히면 사실 단기간에도 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의 성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제 바람 같아서는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 분석하는 입장에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내는 것도 그렇죠. 유의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가면 어느 쪽이 간다고 보세요? 우선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ETF나 인덱스 펀드 중심의 패시브 시장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가다 보면은 패시브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만큼 좀 더 수혜를 받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바이오인데요. 예. 예. 바이오가 좀 많죠. 예.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아직도 바이오는. 예. 예.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 저점을 잡은 상태다라는 분석이고요. 향후에 뭐 사실 올해가 뭐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4, 5개월 가까이 남은 이 장에서 대체로 한 880선까지 전고점이 903포인트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880포인트 앞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주시네요. 키움증권의 최길수 퀀트 연구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